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지만 가장 믿는 건 내일의 나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의 나. 네. 그렇죠. 이제 새해잖아요. 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새해가 밝고 나서 항상 하시는 것들은 뭐죠? 다짐이죠. 항상. 다짐. 그렇죠. 네. 내일의 나를 믿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말고 내일 할수 있어. 난 내일 할 거야. 내일의 나야 부탁해. 부탁해. 그리고 항상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과거의 나죠. 그렇죠. 이 새끼를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항상. 아니, 그 요즘에 사람들은 저기 뭐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와 한 달 후의 나와 그냥 6개월 후의 나와 함께 살잖아요. 아, 항상 그럼요. 카드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할부는 미래의 나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네, 그런 믿는 거죠. 나를. 그렇습니다. 네. 내 스스로를 믿는 가장 큰 행위는 바로 할부 결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벼락치기. 그렇죠. 벼락치기를 할 생각을 하고 미리 땡겨서 노는 행위도 역시나 미래의 나를 믿는 것. 그렇죠. 하지만 미래의 내가 잘 해줄 것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내가 욕을 먹는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네.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건 결국 미래의 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네, 미래의 나도 결국엔 과거가 되기 때문에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죠. 네. 유일하게 믿을 놈은 미래의 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결국엔 과거의 나가 되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이 논리는 거의 시작이 반이고 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시작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네, 거의 네, 그런 논리와도 같은 멋진데요? 네, 그런 이야기네요. 네, 미래의 나를 믿고 여러분들 네, 무언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미래의 나에게 너무 많은 또 그렇죠. 무리한 부탁을 할 경우에는 미래의 내가 어느 순간 무언가를 놔버릴 수도 있다는 걸 네.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미래의 나를 괴롭히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저희가 이제 드리는 뭐 매년 초에 드리는 말씀이 이제 연초 튜토리얼 튜토리얼 이게 바로 미래의 나에게 그렇죠. 부활을 가장 덜 주는 맞아요. 가장 현명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뭔가 게으르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명하게 밸런스를 맞춰 살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명훈 씨는 요새 미래의 나에게 맡기고 있는 큰 임무가 뭐가 있나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때 다 해결하려고. 아, 정말요? 네네. 오, 굉장히 좋은 현재의 나에게 짐을 많이 지우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힘들어요. 아유, 뭐 하나 편하게 사는 내 과거, 현재, 미래 도대체 셋 중에 하나에 나는 편하게 살아야 제발 될 텐데요. 제발 좀 그래야 될 텐데. 네, 정말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적극적으로 미루고 현재라도 편하게 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누 씨는 어때요? 저는요? 저는 지금 현재를 좀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좀 밀어놓는 좀 그런 편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그 밀어놓음이 이제 약간 좀 맥시멈이 됐어요. 견딜 수 없게. 네, 그 순간이 온 거 있죠. 아, 곧 폭발하겠군. 네, 곧 폭발하는 그 순간이 온 거 같아요. 네, 그동안 잠시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한 해 네, 적당히 미루면서 잘 보내시고요. 네, 적어도 기타 연습만큼은 미래의 나에게 미루시지 말고 그렇죠. 네, 현재에서 다 해야 될 만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기타죠. 후루쿠. 네. 후루쿠의 컬러 시리즈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거의 뭐 브랜드 사상 최초로 4대의 기타를 시리즈로 올라오면서 다 9.0 8연속 9점을 네. 받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이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그린에서부터 지금 옐로우까지 오렌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레드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네, 지금 저희가 그린에서부터 가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284,000원 그린이, 그리고 옐로우가 2465,000원, 그리고 옐로우 플러스가 2779,000원, 오렌지가 2958,000원, 그 다음에 레드가 3374,000원, 레드 플러스가 3655,5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픽업 공임 전부 다 에라백스 앤썸 박혀 있잖아요. 맞아요. 픽업 공임을 410,000원으로 쳐서 올린 다음에 다시 15% 할인을 친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레드 플러스가 지금 365만원, 하루에 만원씩 내면 1년이면 살 수 있는 가격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가장 저렴한 그린이랑 비교를 해봐도 사실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맞아요. 않는 게 맞아요. 보통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하고 위로 가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거의 그런 경우가 많죠. 218에 365다 그러면은 한 뭐 2배보다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진짜로 딱 그 자동차 그 옵션 맞아요. 라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딱 그 준중형에서부터 대형까지 올라가는 그 정도의 가격대. 여기다가 곱하기 10하면 딱 그 가격이에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그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는 이제 조금 더 스펙업이 되면서 가장 후르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적으로 정점에 있는 사운드를 들려줄 텐데요. 오렌지는 저희가 마지막에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오렌지 나무를 심겠다. 난 이런 좋은 기타를 본지 얼마나 오렌지. 아. 이런 아저씨 같은 한줄평들을 주면서 사실 마음으로는 거의 9.5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했었던 무시무시한 맞아요. 퀄리티의 기타였거든요. 아, 좋았어요. 아주 근데 좋았어요. 여기다가 뭐 더 좋게 만들었다니 과연 어떤 사운드가 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스펙 살펴볼게요. 레드입니다. 레드. 다음 시간에 할 건 레드 플러스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시티카 스프루스 인디안 로즈우드. 이번 시간에는 레드 시더의 시더. 인디안 로즈우드입니다. 네, 메이드 인 체코. 104cm 전장이 2.31kg의 좀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110mm 두께, 구프렛 디둘레 77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커드웨이의 상판은 아메리칸 레드 시더 마스터 그레이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체코판의 인디안 로즈우드 역시 마스터 그레이드고요. 피니시는 풀포어 하이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냉목재는 마호가니의 후루쿠 소프트 V넥, 그리고 고토의 510 실버 파티나 기어 비가 21:1이에요. 보통 18:1인데 네, 좋네요. 아무래도 조금 고급화 네, 전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스크 풀리 컴펜세이티드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 45mm로 완전히 핑거스텔 전용 너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판에 에보니, 지판 공률 400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25.6인치 650mm입니다. LRX 앤썸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기본 스펙은 아니고요. 저희 이번에 하는 후르크 시리즈 전부 다 장착이 네. 따로 추가로 된 모델들입니다. 브릿지 역시 에본이고요. 특이사항은 바인딩에 로젯의 인디안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으흠. 지금 뭐 로젯에 뭐 메이플이 들어간 것도 있었고 뭐 프리메이플 들어간 것도 있어 이랬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로젯과 이쪽이 전부 다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거 들어가 있죠. 네, 그 하얀색 줄, 그 원래 플러스 전용이었는데 네.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어도 레드부터는 그냥 기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마크가 그렇죠. 길게 위에 올라가 있고 앞에는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위쪽에 이게 길게 뻗어 있어서 정말 눈에 딱딱 들어옵니다. 3프렛을 콕 찍어 놓은 게 아니고 여기가 다 3이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네. 포지션 마크.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헤드스톡의 오버레이가 이쪽에 흰 줄이 있고 이 안쪽에도 흰 줄이 있는 네, 고급스러운 네,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디테일이 조금 네. 늘어났네요. 이때가 플러스에선 또 어떤 디테일이 더 추가로 들어갈지 이게 디자인 딱 옆에다 놓고 비교 한번 더 해드릴게요. 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 되게 기대돼요. 아, 무게대전 안 하고 가려니까 뭔가 그죠 허전하죠. 네. 되게 기대되는데 네.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아주 좀 훅한 브레이싱 좀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와 소리가 대박이죠. 좋죠. 대박이에요. 저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 이렇게 딱 긁으실 때 있잖아요. 이 느낌에 그 따라 나오는 소리가 여운이 정말 긴 느낌. 기타 자체에 뭔가 딜레이 걸려 있는 느낌이에요. 되게 좋은. 제가 지금 놀라는 게 뭐가 놀랍냐면요. 네. 서스테인 길이가.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그 딜레이라는 얘기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림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면서 빠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들릴라나 전달이 될라나? 그러게요. 이 깊이감이 확실히 다른 와, 오렌지에 비해서 좀 더 깊어진 사운드 나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옐로우 플러스 같은 경우에 좀 따뜻하고 차분한 사운드를 들려줬었고 그리고 오렌지가 다시 화사해졌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레드에서 다시 한번 또 차분해지면서 깊어졌습니다. 깊네요. 네. 자. 앰프 스트로크.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전달되네요. 해상도. 근데 해상도 진짜 높다. 네, 진짜 좋아요. 와, 좋아요. 좋네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어, 엄청 좋네. 아주 좋은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확실히 그 밑에 라인들에 비해서 좀 더 진짜 한 단계 더 깊어진 사운드. 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아, 오랜만에 피터 핑거의 그 러브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러브송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뭔가 사랑의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로 모니터를 해봤네요. 네, 너무 좋은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시더의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더 사이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시더 사이다. 알겠습니다. 네. 시더 사이다. 네, 네, 시더 사이다. 그렇죠. 네, 여기 뭐 그 시더 사이다라는 뭐 지금 뭐 한줄평을 주셨는데 그 사이다가 아무래도 좀 청량한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사운드를 되게 깊다,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굳이 뒤에다 사이다를 붙이신 이유가 있나요? 아, 시더가 이런 소리다라는 걸 이렇게 딱 이야기해준 사이다 같은 느낌이다. 아, 이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 그런 말을 했다. 시더 사이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태클 걸라 그랬죠? 아니에요. 아, 태클 걸라 그랬는데. 아니, 아니. 아, 태클인데? 아니야. 잘 생각해봐. 태클인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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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더 사이다. 저는 이게 아까 딱 스트로크 했을 때 그 따라 나오는 음을 보고 아, 이건 레벨이 좀 다르구나 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림자마저 예쁘다. 오! 이렇게 드릴게요. 그림자마저. 누구지? 누굴까? 그림자만 봐도 그 예쁜 게 티가 나는 사람이 있죠. 네, 점수 몇 대 몇?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네요. 아... 10연속 9 나왔습니다. 거의 브랜드 최초. 솔직히 말해서 9.5 주기는 조금 아깝고요. 네, 9.5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9.0을 유지하기엔 충분합니다. 네. 네. 좋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레드 플러스가 9.5로 가든 8.5로 가든 뭔가 하나 사단이 나지 않을까? 움직이지 않을까? 네, 처음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일단 가격이 36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5만 5천원 이게 1년에 하루에 만원씩 적립을 하면서 이제 하루는 5천원을 추가를 해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윤달이 껴있는 해에는 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레드 플러스 GCSR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정말 사운드의 궁극을 만족시켜줄지 엄청 기대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레드플러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